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, 촌장님. 터 잡는 게 무인도에서는 제일 중요하죠. 그럼요, 그럼요. 또 천재지변에 대비를 해야 돼요. 네. 여기 어긴가? 예전에 살긴 사셨나 보네. 사람들이. 지금은 이제 무인도가 됐고. 사람이 살았다면 그 딱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. 아, 야 이거는.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야? 여기 아니야? 윤기야, 거기니? 어, 거기 아닌 것 같은데. 제가 빙상계 날다람쥐거든요. 제가 다녀올게요. 어, 가서 괜찮다 싶으면 콜을 해줘. 근데 윤기 씨가 이제 앞장서네. 그러게요. 적극적이네요. 어. 천장도 없어, 지금. 저 정도 건물이 될 정도면 되게 오래 손을 안 탔다는 얘긴데. 그 밑에 뭐예요? 근데 여기 뭐 잘 수는 없어요, 여기. 뭐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깔려 있어갖고 여기는 집으로 안 들어가. 차라리 여기서 있을 바엔 밖에서 그냥 풀 위에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천장이 다 내려앉았네. 예. 아, 이게 약간 저건가 보다. 저장고. 어, 양어장가처럼. 해삼이랑 뭐 이렇게. 그렇지. 다 쓰레기네. 아니 이거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어 왜? 뭔데 저 왜 왜? 이거 안에 돌이 이렇게 있는데? 어머 이건 뭐야? 이건 뭐? 이게 밧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. 이게 이렇게. 어 진짜? 문어! 이런 거 잡는 거 아니야? 어? 어? 오, 뭐야? 와! 이야! 끈으로 단지를 묶어 물속에 던지면 문어가 스스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. 이렇게 항아리처럼. 이제 문어가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. 어, 저를 어떻게 알지? 근데 제가 봤을 땐 누나가 낚시 관련 방송을 많이 봐서. 아, 네, 뭐 좋아하시는구나. TV를 이제 자주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나. 야, 이거 단거로 문어 잡힐 수도 있지. 이거를 다 그래, 문어면은. 어? 이거 여기 동해인가? 어디 바다가 어디냐 여기? 남서쪽. 아 남쪽. 남서? 아니 이게 남서쪽 맞아요. 여기 정확해요. 정확해. 네. 남서. 남. 상욱이가 팬친구 대표 허당이거든요. 아 네,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저 친구. 아니 이게 남서쪽 맞아요. 여기. 정확해요, 정확해. 네. 이거 통발처럼 이걸 해놔도 될 것 같은데, 이따가? 10개만 해놔도 반 잡히면 5마리잖아. 5마리면... 야, 터지겠는데? 야, 문어 잡히면 그냥... 대박이죠. 그러면 인당 2개씩 하자. 딱 6개. 아, 바로, 아, 그래, 그래. 바로 들어놓네. 구멍 난 거 말고 깨끗한 거. 무거울 텐데. 2개씩? 8개? 어, 지금 당장 무거워도 나중에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려면 아 그때 풀려 돼. 오케이. 어.